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이 박스에서 그대로 꺼내 놨어요. 지금 상태가. 여기 위에 액세서리 박스라고도 있는데. 짠. 밑에 받치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케이블들. 시타입 케이블 있네요. 그리고 이게 레더 손잡이인데 이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반할 때, 이동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그리고 레더 스트랩 지금 거의 뭐 진짜 우리가 매는 기타 스트랩 마냥 엄청 튼튼하게 잘. 그리고 색깔도 와인색으로 되게 예쁘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퀵 유저 가이드. 이거는 네, 영어로 쭉 돼 있네요. 그림도 같이 있어서 영어도, 여기 뒤에는 중국어구나. 영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금방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펄스는요, 앰프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캐비넷 같이 있는 앰프 형식인데, 안에 멀티 팩터의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너무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죠. 이거 진짜 히트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국내 시판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 오늘 이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우선 너무 예뻐요. 앞, 뒤 할 거 없이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뻐요. 와, 얘는 루나 모델이에요. 이 클립스 모델은 블랙인데 얘는 지금 화이트, 뭐 아이보리 느낌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이보리에 레드가 딱 있으니까 진짜 디자인,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집에 딱 놔두면 엄청 고급진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네, 자,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정말 예쁜, 네, 데스크탑 앰프라고 해야 되나? 야마 아니? THR. THR. 똑같이 생겼죠? 야마에. THR보다는 조금 클래식하게 생겼는데? 여기, 뭐, AM 라디오처럼. 아, 그쵸. 얘 뭔가 겨냥해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네. 약간의 그 결이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네. THR 같은 경우에는 이 노브들이 다 있고. 맞아요. 스위치도 여기 네. 있고, 뭐 튜너도 여기 달려있고. 네, 다 맞습니다. 다르네. 얘는 모든 게 다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이 인풋. 기타 인풋. 헤드폰. 네. 요거, 저거. 그 단자? 커넥트 단자. 그리고 파워 앰프. 네, 끝. 파워. 네, 끝, 끝. 네. 없어요. 뒤에도 파워. 아, 끝. 맞습니다. USB 파워. 끝. 네, 맞습니다. 자, 얘는요, 되게 야심차게 핫톤이 내놓은. 네, 그런. 진짜 신품이 신품. 네. 야, 이 이름도 멋있게 썼네요. 펄스. 펄스. 이렇게 띄엄띄엄 해갖고, 저 뭐 테슬라처럼. 맞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우선 굉장히 멋있네, 멋있게 만들려고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보스 느낌도 나요. 보스 스피커.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나고. 좀 나면서 되면서 좀 약간의 빈티지스러운 것도 약간 담았어요. 그런 맞아요, 냉장고 같은 거. 맞아. 그리고 이거. 옛날 70년대 무슨 네네. 제네랄 일렉트릭 TV 네. 다, 노브 같은 게 달려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마스터 볼륨이겠죠? 네, 마스터 볼륨입니다. 네. 그게. 네. 나 이렇게 하면 막 치하다 그렇게 주파수 맞을 것 같아. 삐삐. KBS 뭐 이렇게. 네, 저희는 지금 마이크를 스테레오로 연결을 했고요. 네, 여기서 스피커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네. 얘가 지금 완전 스테레오예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얘는 기타뿐만이 아니라 베이스나 어쿠스틱 등 다양한 악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투스 모델링 앰프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ABS 캐비넷이 여기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하. 그리고 와이드한 스테레오 사운드, 그리고 강력한 베이스 톤이 또 강력합니다. 그리고 3.5인치 풀 레인지 스피커, 그리고 30W
출력이 30와트예요. 엄청난 거죠. 네. 클래식 D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내장되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테레오의 확장성을 위해서 독보적인 스페이스 플러스 스테레오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약간 돌비 스테레오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깊어지는. 네, 깊어지면서 넓어, 굉장히 네. 레이저가 넓어지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튜디오에 가면은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확장해서 다 스테레오 사운드로 그렇죠. 이렇게 듣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 가정 내에서 그 퍼지는 그 스테레오 사운드를 우리가 다 체감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사운드를 스페이스 플러스라는 기능으로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고요. 뭐 앰비언트 컬러도 컬러 조작도 사용자 지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아름답게 불이 들어오던데.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이거 집에 놔두면은 이제 아이들이나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네. 계속 바꾸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무드에 따라서 아 그렇죠. 오늘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꾸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네, 전원 온. 이야. 우와 여기 핑크색 불이. 네. 이건 제가 처음에 바꿔놓은 거예요. 와 들어왔네요. 네. 오 기타 소리. 네. 이게 지금 처음 딱 사운드는 베이스맨 클린 사운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프리셋마다 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넘기면서 그 이름을 조금 외우시는 게 여기 다음에 이거구나 라는 걸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번호 지정을 살짝 아쉬운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우선은 이것부터 설명을 하면서 프리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사운드 자체가 이 베이스맨 프리의 볼륨하고 프리센스 아웃풋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되게 네.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볼륨값 조정하려면 이거 터치한 다음에 올리면 아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제가 터치를 길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컬러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볼륨 노브의 컬러, 뭐 프리센스 노브의 컬러, 게인 노브의 컬러, 각 노브의 컬러를 네. 바꿀 수 있어요. 볼륨은 빨간색, 아 볼륨을 금색으로 해놓고 오케이 누르면 금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쭉 누르면 베이스는 뭐 파랑색으로 바꾼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베이스 파랑색. 파랑색. 그러니까 각자마다 볼륨 그 색깔을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숫자가 위에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손으로 가려져가지고 가려져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잘 몰랐잖아요. 네,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숫자가 바로 이렇게 켜지니까 조금 이거는 진짜 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 앱하고 연동이 되어 있냐? 앱하고 연동이 네, 연동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블루투스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딱 깜빡, 고정이 돼요. 깜빡깜빡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깜빡깜빡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뉴겠죠? 메뉴 네. 들어가면 튜너가 있어요. 네. 오. 튜너 이제 바로 하면 뮤트가 자동적으로 되고 튜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드럼 머신 있죠. 우와. 드럼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이따가 나중에 볼게요. 네. 보시면 여기 세팅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풋 게인 뭐 인스트루먼트 볼륨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오디오 볼륨 그리고 옆으로 넘기면요 억스인 볼륨하고 이게 스페이스 플러스예요. 이건 나중에 블루투스 스페이스 플러스. 네, 스페이스 플러스가 좀 확장되게 스테레오를 사운드 이미지를 확장시킨다. 네. 맞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따가 이것도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자 그리고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노브 모드랑 이거는 이제 이름 모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프리셋 모드인 거죠. 프리셋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완전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톤 자체가 약간 어두울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빠방한 베이스 사운드를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인 거죠. 네. 와. 괜찮은데요? 소리 너무 좋죠. 굿. 네, 이거는 보조 무기.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거 어쿠스틱 시뮬레이트 1 어쿠스틱 시뮬 1입니다. 진짜 비슷하죠? 이게 거의 뭐 전보바디 느낌의 사운드. 네 그리고 여기는 블랙 디럭스 클린이죠.
괜찮다. 이게 디지털인데 네. 이게 앰프 스피커로 바로 빠지니까 맞아요. 그냥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앰프 사운드 느낌이 나요. 그렇죠? 헤비 리프.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제 노브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프리셋 마스터나 트래블 올려주고 네, 뭐 이런 좋다. 식으로. 네, 엄청 좋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뭐. 네. 우와. 굉장히 딱 그 노이즈 게이트도 엄청 딱 잘 걸리고, 네. 그리고 스무스 US 리드. 스무스 US 리드.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엄청 예쁘게 진짜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잘 빠지네요. 네. 네, 톤 진짜 잘 빠지죠. 네. 옆으로 가면 어쿠스틱 시뮬 2대요. 2. 오. 오. 가면 솔로 프리 솔로 오. 아 이거 진짜 가지고기 진짜 좋겠다 그죠? 요새는 어떻게 옛날에는 합주실이라도 가야 사운드가 좋았는데 네 집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아 장난 아니죠. 그 다 모든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되니까 네. 공간 아무리 조금해도 이 이미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고 네. 그래봤자 디지털 사운드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단한데요 디지털 사운드가. 네 맞습니다. 네. 어차피 근데 사운드를 내고 그 파형 자체가 디지털이라니까 이제 이제는 이질감이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어쿠스틱 시뮬 지금 4거든요. 네. 오 이렇죠. 네. 되게 많. 감이 없다고 봐야죠. 네, 와, 너무 클래식 800이었습니다. 네. 80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마크들이 네, 있는데 얘는 드럼이에요. 드럼. 오, 드럼 바로, 드럼 마크였구나. 네, 드럼 마크인데 이건 나중에 네.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팅에서 보면요, 네. 여기에 오디오 세팅이 이제 아까 전에 볼륨 값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으로 가면요. 랭귀지 네. 있고요. 랭귀지 있고요. 네. 여기에 스크린 디스플레이 타임. 그러니까 30분 켜져 있을 거냐, 20분 켜져 있을 거냐. 지금 30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스크린 타임이. 그리고 여기 테마 컬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로즈로 바꿔 놨거든요. 원래 이 색깔이었어요. 이것도 원래 이 색깔이었어. 골드. 골드. 멋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체적인 컬러도 바뀌고요. 앞에 있는 불빛도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좋다. 레드. 레드. 오. 네, 그린 뭐 이렇게 이거 블루. 좋다. 이거 좋다. 그린? 그린도 좋고 그린 좋네. 이거 좋네. 그린. 이거 네. 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불 꺼놓고 집에서 네, 무드식으로 네. 이거를 켜놔도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로 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스피커들도 요즘 30만 원, 30만 원 하고 하니까. 근데 얘가 지금 5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타 연습까지. 그러면은 그 만약에 남편이나 자기 아들이 기타를 친다, 그러면 제가 오빠 뭐 동생이 선물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진짜 좋은 선물, 진짜 좋은 선물. 장난 아니야. 아주 그 뭐 그 선물로는 딱이고요. 네. 진짜 누가 나 좀 줬으면 좋겠다. 야, 이건 진짜 사고 싶은 게 모르겠어요. 여자로서도 그렇네. 어째 가전기기 좋아하시거나 집 꾸미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운드바로도, 요즘 TV 이렇게 보면 TV에서 사운드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거실 크고 좋죠. 그렇죠. 그때 원래 그러면 밑에 사운드바를 항상 설치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돌리기를 네, 하거나. 아, 근데 그것도 별로야. 네. 그런 사운드바 역할로도. 아, 그럼요. 그게 사운드바 충분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꺼멓게. 네, 맞아요. 맞아요. 사운드바가 톡톡히 하는 게, 왜냐면 영화 보거나 할 때 그 베이스 깔리는 돌비 채널 같은 그런 느낌이 얘가 충분히 다 들어 있고 블루투스가 연동이 되고요. 그러기는 핸드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외부 기기랑 연결이 되는 단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TV 사운드바 연결하는 그 폰트 잭으로 꽂으면 돼요. 꽂으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진짜 좋은, 그냥 엄마한테 선물해도 되는. 맞아. 기타 앰프지만. 네, 아, 맞아. 모든 가정에 선물할 수 있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이거 뭐 볼륨 같은 것도 여기서 그냥 딱 하면 되고. 네. 네. 앱이 있으니까. 앱이 있으니까. 야, 네. 이렇게 트래블이 없냐. 막 이렇게 네. 딱 하면 바로. 맞습니다. 그냥 바로 설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요즘 시대에 굉장히 가족이 만약 4명이라면 4명 다 쓸 수 있는. 맞아. 음악을 꼭 해서가 아니라. 네. 네. 그러면서 기타도 배우고. 꼭 아들내미가 이거 방에 갖고 들어가 갖고 나오질 않아. 씨. 야, 이거 사운드 어디 갔어? 거실에 놨더라 그냥. 그러면 방마다 하나씩 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너무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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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그렇게 여기 세팅 디스플레이로 또 해서 각자만의 색깔을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바웃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펌웨어 이제 버전 비춰주는 거고요. 여기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하면 리셋 하겠습니까? 팩토리 리셋도 있으니까 이따 나중에 네.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자,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터치들.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맨 밑에 120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얘는 그냥 템포예요. 아. 그래서 탭으로도 돼요. 오호호호호. 탭으로도 됩니다. 좋다. 네. 120 맞추고 싶어. 진짜로? 손으로? 가능? 121까지 맞췄네요. 아, 네. 121까지 어렵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개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앱에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사운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